봤더니 원작자는 멜라니 와트입니다. 맞죠. 빵 껍질은 어쩔 거야? 소파 안에 숨겨둘까? 난 거기다 숨기는데. 폴보라, 빵 껍질에 영양분이 제일 많다고. 이건 나만 봐한테 줄 거야. 누가 누가 화분 잘 키우나 대회가 이번 주에 있어. 벌써야? 또 한 해가? 갑빛네. 올해는 꼭 나만바가 우승할 거야. 작년에 나만바가 우승하지 않았냐? 재작년이었나? 몇 년 동안 경쟁이 치열했거든. 큰 식물한테 줬어. 그래서 몇 달 동안 빵 껍질이랑 초강력 식물 성장 비료만 먹였어. 올해는 우승이야. 그래, 올해는 확실해.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해. 나만 봐, 기재 시간이다. 어디 보자. 와, 이틀 동안 전혀 안 자랐어. 어떻게 이러지? 상두탄 성장 비료라던데. 비료를 써도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번호가 있네. 사과드립니다. 그래 좋아, 약속은 지켰네. 그래도 내년이 있잖아. 그렇겠지. 미안, 나만 봐. 실망한 거 아니야. 올해는 이겨야 돼. 훌륭한 친구한테 도움을 구해야겠어. 광 말이야, 내가 세계 최고의 식물 성장 촉진제를 발명하겠어. 나도 도울게. 방해만 되겠지만. 생강뿌리, 새끼 당근, 유기농 애초, 그리고 브라질 정글산 냇물. 이 성장 촉진제는 엄청날 거야. 나도 성장에 좋은 재료 가져왔다. 그래. 그게 뭔데? 콜라뿌리! 뿌리란 단어가 있잖아. 다른 건? 정말 좋은 거야. 달걀 세 개, 달걀 두 개, 깡통 스프 반 캔, 머핀 같은데? 흙인가? 흙묻은 머핀이야. 자, 해보자. 미안 폴포라, 네가 가져온 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 과학이란 거 꽤 까다롭네 그거. 나? 안돼, 이 성장 촉진제는 나만 봐한테 못 쓰겠니. 폴포라. 괜찮아 보여. 맞지? 맞지? 식물 독극물 센터에 전화해야겠다. 저기 마가레, 저 토토리예요. 내일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으라는데. 통했네. 대덕이야. 나만 봐가 맘모스만큼 커졌어. 체온은 정상이고 산성도도 괜찮아. 진한 주록색이야. 우후, 올해는 우승하겠어. 나만 봐 우승이라고. 좋았어. 있지, 나한테 촉진제가 더 있어.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잖아. 점심 시간이다. 나만 봐. 정말 거대하게 거대해져서 거대하게 거대한 엄청 커지겠다. 어디 갔었어? 별거 아니야. 신경 꺼. 덴덕의 발사 뉴스입니다. 거대 식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큰 식물은 처음입니다. 맞아요. 누가 누가 화분 잘 키우나 대회에서 우승할 거예요. 이름은 나만 봐죠. 전 폴폴이에요. 대체 뭘 먹인 거죠? 제가 만든 성장 촉진제요. 재료는 제 거예요. 나지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길 빌게요. 나지가 아니야. 행운을 빌어요. 나만 봐. 아니요, 제 이름은 도전. 자, 컷. 이 녀석들한테서 떨어지자고. 대체 뭘 먹인 거죠? 제가 만든 성장 촉진제.
주시지요. 저 식물은 우리 회사의 초강력 성장비를 연구에 도움이 될 유전자를 갖고 있겠군. 훔치기엔 너무 커. 하지만 저 식물을 우리한테 오게 할 방법이 있어. 그만, 그만, 그만! 내가 사악하게 웃을 땐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거야. 가만히 있어. 웃지 마! 대회전 마지막으로 촉진제를 줘볼까? 아니요. 널 뉴스에서 봤어. 난 과학자야. 연구소... 진짜 과학자요? 사인해줄래요? 그래. 도토리에게 아니, 내 친구 도토리 아니, 과학자의 친구 도토리. 그래, 과학자의 친구 도토리. 내 동료들과 나는 초강력 성장 비료 제조 회사에서 일해. 이름 들어봤어? 네, 사과해주셔서 고마워요. 뭐, 좋아. 여기 온 건 네 식물이 걱정돼서야. 위험한 상태거든? 연구소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봐야 해! 나만 봐도 괜찮아요.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체온이란 산성도도 완벽하게... 그래, 하지만 죽기 직전에만 발견되는 심각한 질병들이 있단다? 파이슈몬 검사해봤니? 포트리티우스? 스테고사우루스? 아니요, 안 했어요. 마지막 이름은 공룡 같은데요? 네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식물이 위험에 빠지겠... 무슨 짓을 한 거지? 과학자잖아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괜찮아질 거야. 그래. 장담해. 미안. 목에 뭐가 걸렸나 봐. 우린 세계 최고 수준의 식물 연구를 진행한단다. 저길 봐. 근육 연구실이야. 봐. 저건 미스터 근육왕이고. 이건 무지개 유전자를 합성시킨 식물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 거꾸로 매달린 식물들이야. 저건 안 신기한데요? 맞아. 바로 이 방에서 최고의 과학자들이 나만 발을 검사하게 될 거야. 대체 무슨 일이죠? 아니야. 쉬는 시간 협회 규정이야. 그거 멋지네요. 직원만 출입 가능하니. 난 여기서 기다려. 알았어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네. 문도 열면 안 되고. 안 열게요. 뭘 하든 간에 저 방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방 밖에 있을게요. 절 믿어요. 방에는 안 들어가요. 거긴 출입금지야. 그러시겠죠. 전부 봤어요. 식물들의 생명을 빨아들이는 걸요. 나만 바랑 전 가겠어요. 그건 멍청한 짓 같은데. 그래요? 멍청한 건 당신이죠. 가자. 멈춰. 저 식물을 잡아. 꽉 잡아 나만 봐. 실험복을 입었다고 전부 믿으면 안 되나 봐. 이거 알겠어. 이제 대회장에 가서 우승해버리자고. 하! 식물을 안 주면 혼난다. 어떻게 혼나요? 뿌리 총을 쏠 거야. 콩 안 먹어요. 저 다람쥐잖아요. 총! 콩 안 먹는다니까요. 아, 총! 알았다. 그거 이리 나. 나만 봐. 무슨 일이야? 약효가 다 떨어졌나 보네. 다람쥐! 멈춰!
이게 마지막이야. 어우, 정말 미안해. 나만 봐. 식물을 낸마 다람쥐. 알았어요. 마지막 인사는 하게 해줘요. 빨리 해. 나만 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즐겁게 지냈잖아.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 우리가 공원에 놀러 갔을 때 말이야. 날씨도 좋았고. 인사 끝. 1초만 더요. 예상보다 심한데. 나만 봐. 아직 대회까지 시간이 있어. 가자. 나만 봐가 작아졌네. 큰 나만 봐가 훨씬 좋았어. 이러면 우승 못해. 펄펄아. 못해. 펄펄아. 우승하고 싶었잖아. 이 순간을 즐겨 펄펄아. 이 순간을 즐기라고. 스컹크 펄펄이의 요리 시간. 펄펄이는 스컹크고 먹으면 안 되는 걸 요리하지. 짜잔! 좋았어! 먹지 말걸. 아, 올해도 산꼭대기로 그림 여행을 떠나네. 도토라, 날씨가 너무너무 급해. 펄펄아, 왜 그렇게 우유를 많이 마셨어? 뭐가? 그래야 기운이 나지. 아휴, 이번에 좀 서둘러.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림 그려야지. 아이. 얼른 펄펄아, 이제 출발하자. 정말 손 씻었어? 물만 틀어놓은 거 아니야? 왜 자판기에서만 손 세정제를 파는 거야? 자, 뚜라바빠빠 뚜라라따 빠빠빠빠빠빠빠빠. 에이! 볼보라! 받아라! 이것도! 하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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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것 봐! 불타는 목소리. 와, 강렬하네. 어? 뭐지? 오기 전에 일기예보를 여섯 번이나 봤는데 이럴 줄 몰랐어. 눈! 눈이야! 눈이야! 이렇게 일찍 내린 적은 없었어! 절대로! 계획에 없던 일이야. 구급상자 줘봐. 비상용 무전기가 필요하다고. 네, 알았어요. 세인트 버나드 구조대에 연결돼 있어. 찾았다! 아, 치즈잖아. 왜 구조 요청 안 하니? 왜 네 눈썹은 화난 모양이냐? 길어도 얼어 죽겠어. 가자,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어떻게 내려가지? 글쎄, 산 반대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서린을 조심하시오. 아, 무섭다. 없어? 이건 신비한 마법 주머니야. 그냥 가방이 아니야. 잠깐! 이거 좋은데? 토토라, 지금 비누 거품 불 때가 아니잖아. 그거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괜찮을 거야. 비누 거품이 터지면 떨어. 사람 불러야겠다. 재밌었는데, 재밌었는데. 걘 무서웠지만 난 재밌었는데. 좋아, 됐다. 가자, 어서 가야 돼! 이러다가 서린 진짜 만나는 거 아니야? 너무 추워서 겁도 안 나. 조용히 해. 잘못하면 눈사태가 날 수도 있어. 뭐? 너무 작아서 안 들려. 눈이 굴러온다고. 내 말 들려. 난 네 말 안 들려. 아, 예, 알았어. 와, 이거 좀 봐. 눈이잖아. 눈사태. 싫은데 제대로 된 비상구 표시도 없잖아. 안녕.
난 늙은 맥개미야. 동굴에 살고 이빨도 없어서 공격을 안 하는 거미지. 아, 저기 우린 그만 가볼게요. 간다고? 여긴 따뜻하고 냄새도 나는 걸. 서린이다. 맞아, 서린이야. 서린에 대해서 아세요? 아, 첫눈이 올 때 나타났지. 그리고 봄까지 사냥을 하지. 뭘 사냥해요?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어. 불 옆에 앉아서 전설에 대해 들어보렴. 서린 전설. 우와, 저렇게 겁줄 건 없잖아. 잠깐 앉는 건 괜찮겠지 뭐. 굴렀더니 몸이 쑤셔. 어, 몸이 쑤시니? 이 산딸기 향신료 로션을 쑤시는데 발라보렴무나. 어, 밥이네. 난 좋아, 밥이. 그래, 그거야. 통통하게 살찌우렴. 아니, 아니, 먹어보렴. 서린 얘기해주세요. 그래, 서린. 개의 머리를 가졌고 원신의 팔과 시조새의 큰 발을 가졌어. 아! 게다가 입냄새가 아주 심하지. 첫눈이 올 무렵이 서린의 생일이야. 매년 사냥감을 잡아서 과자를 만들어. 그리고 머스터드에 찍어서 먹어버리지. 서린은 여기 못 들어오겠죠? 그래, 여긴 안전하단다. 양념을 몸에 다 바른 다음에 밥 먹고 잠을 푹 자드렴.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밥을 먹었으니. 역시 예상대로 됐군. 스컹크구이 냄새잖아. 어, 볼보라. 그래, 알아. 아, 좋아, 괜찮을 거야. 맥케미 씨는 이가 없어서 우리 못 먹어. 틀렸어. 맥케미 씨에겐 틀리가 아주 많지. 사슴 틀리, 천둥이 틀리, 뱀파이어 틀리. 요새 아주 잘 팔리거든. 곰 틀리. 도망쳐!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는 알고 있니, 꼬마야? 오, 맞아. 자, 마법 주머니야. 마법을 뿌려줘. 뭐야? 볼보라, 그거 도움이 안 돼. 맞아. 오, 마법이네. 여기서 나가자. 도터라, 이것 좀 봐. 무서운 손이니? 난 무서운 손이야. 무서운 손이니? 잘했어. 이제 맥케미 씨는 훨씬 덜 무서워. 그래, 덜 무서워. 저기서 나와서 다행이다. 서린은 어떡하고? 아, 볼보라, 서린은 이 세상에 없어. 맥케미 씨가 우리를 잡아두려고 지어낸 거야. 미친 늙은 곰이 시간을 끌려고 했던 거야. 볼보라, 볼보라,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 뭐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 장난칠 시간 없어. 눈이 다시 오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야 된다고. 도터라, 봐! 우와, 그건 포기를 모르네. 이제 안 속아요, 맥케미 씨! 들리도 우리한테 있거든요. 도터라, 나쉬 말이야. 동굴에서 싸지 않았어? 그래, 하지만 그건 무서워서 지린 거고 지금은 진짜 급해. 제발 빨리 끝내. 저기 머스터드 냄새 안 나니? 볼보라, 씨, 서린이야. 서린 같은 거 없다니까. 볼보라, 당장 나와. 도터라. 이런, 볼보라. 도터라. 꼼짝만 볼보라, 내가 구해줄게. 뭐야? 이거 끝장난다. 볼보라, 가지 잡아. 아슬아슬했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너 서린이구나. 사실 내 이름은 롤롤롤롤드고 서린이란 이름은 내 예명이야. 우리를 과자로 만들어 먹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치? 먹어? 오, 맞아.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네. 일라. 왜 오늘따라 우리를 먹으려 오더라지? 이번 주 산악신문에 나온 요리가 스컹크 고기를 넣은 다람쥐거든. 와, 봐! 이거 우리가 먹는 거야? 우리가 먹히는 거야. 야! 잠깐! 우리 먹으면 안 돼! 우린 아직 네 생일 축하 못했잖아. 케이크를 만들었어. 눈 케이크야. 그래도 괜찮지? 에이. 오우, 오늘은 생애 최고의 날이야. 몇 년 동안 생일 파티를 못했어. 우리도 절대 못 잊을 거야. 더 줄까? 아니, 나 배불러. 그림을 놔두고 와서 아쉽다.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뻔했는데. 이거 말이야? 마음에 꼭 들어. 그건 발사 시티 시리즈 중 하나야. 뭐, 대체 어디가 명작이야? 그래, 그치? 집에 가는 길은 어떻게 찾지? 걱정 마, 눈 꼭 감아! 역시 최고야. 아우, 아파. 미안, 폴폴아. 그거 입에 넣기 전에 닦기는 한 거냐? 나만 봐가 먼저 했어. 냉틀리 당장 이리 내라! 아저씨 생일에 돌려주면 안 될까요? 겁쟁이 다람쥐의 안전교실 시간. 수업을 잘 들어야 안전해요. 이번 이야기에선 다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죠. 친구끼리 난 잡아먹어요. 난 아직 배고파. 샐러드나 조금 먹어야겠다. 잠깐! 아니, 시금치 샐러드에 다람쥐 드레싱 말이야. 레몬 드레싱으로 할까? 어우, 친구도 아냐.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